홍천에 국산 밀 생산단지가 조성됩니다.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국산 밀 전문 생산단지 74곳을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강원도는 한 곳으로 홍천에 17헥타르가 조성됩니다. 농식품부는 2년 전부터 밀 재배의 규모와 조직화로 밀 자급률 제고와 국산 밀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밀 전문 생산단지를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. 농식품부는 올해 선정한 생산단지에 밀 정부 보급종 종자 할인 공급과 정부 비축 우선 매입, 밀 생산 보관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합니다. 지금까지 춘천이었습니다.